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드디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 중이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압수수색이 너무 늦어서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네 차례 압수수색까지도 시장실과 비서실이 제외가 돼 있었죠. 수사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참 비판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어쩌다 대한민국 검찰이 이 지경이 됐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장관님, 월요일에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국정감사 시청하거나 관련 기사 보셨습니까? 일부 보기도 했고 일부 기사도 쭉 봐왔습니다. 네.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월요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질의했습니다. 검찰총장은 9월 26일 날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서울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들어간 게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는데 그로부터 무려 3주가 지나서야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어제까지 네 차례의 압수수색에서는 시장실과 비서실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제외가 됐어요. 이런 압수수색 국민들이 신뢰할까요? 글쎄 뭐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수사팀에 맡겨진 수사의 정도와 여러 가지 정도를 지키고 있다고 디테일한 보십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진행 정도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사의 정도와 여러 가지 디테일한 소명의 문제, 관련성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입증의 건요? 문제, 결국은 이런 것은 수사팀만이 알지 제가 뭐 의원님 네. 질문에 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어떤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압수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게 9월 26일이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박범계 장관으로부터 검사 17명 전담수사팀 구성안을 승인받았다. 이렇게 검찰총장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에 대해서도 장관에게 보고가 되고 있고 또 장관님 스스로도 어떤 수사에 대한 의지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질의를 드린 거고요. 압수수색은 검찰총장 지시가 이루어진 지 3주 뒤에서야 어쩔 수 없이 그냥 신용만 한 그런 압수수색 시기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용도 대단히 문제예요. 철저히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했는데 시장실과 비서실 계속 제외했어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1조 원이 넘는 도시개발 사업이고요. 인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에게 있어요. 대장동은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성남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장관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이재명 지사 스스로 설계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 이것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본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무진 의견을 묵살한 의사결정권자가 바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어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사항, 문건으로도 남아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늦어도 너무 늦은 압수수색, 그리고 시장실을 제외하고 그냥 신용만 압수수색, 파수 없는 찐빵, 이런 비판도 나와요.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의하시죠? 대장동 사업 문건 결재를 10번 이상 했다고 모든 서류가 남아있는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환수 조치를 두 차례나 거부했다는 사실. 이거 과연 몰랐을까? 이것을 몰랐다고 평가해 줄 사람 몇이나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취임하고 수사지휘권 발동했습니다. 그렇죠? 네, 3월에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당시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발동을 했어요. 당시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한명숙 판결 뒤집기라는 비판 때문에 굉장히 그 비판 기류가 상당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요. 수사의 맨 바닥에서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수사지휘권은 바로 이런 거에 지휘를 해야 됩니다. 야당이 요구합니다. 하시겠습니까? 철저히 하라고? 조수진 의원님, 제가 한번 거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그러면 다시 오랜 동안 법조팀 이 자리는 기자를 하셨으니까 다 지당하신 말씀이라 시간이니까. 치고요. 그래서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그 인사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는 것은 왜 지적하지 않습니까? 타이머 다시 돌려주세요. 조수진 의원님. 이따가 다시 답변을 해주세요. 네? 답변 시간 50억이니 100억이니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왜 안 하는지는 지적하지 않으십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이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혼자 전결할 수 있습니까? 질문이에요. 이거는. 자 다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지휘하고 전결할 수 있습니까? 수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요 수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행정적 결재를 의미하는 전결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대상이 장관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자 결정할 수 있습니까?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그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요. 자, 그것은 지휘부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해지느냐에 따라서 대검의 지금 현재 대검 중수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검 중수부를 대체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고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미리 1분 더 주세요. 자, 네. PPT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PPT도 있고 이것도 준비를 해왔어요. 2003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요, 우리 박범계 장관이 대통령 법무비서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이었죠. 이때 대통령 민정수석관이요, 집무실에서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와 양길승 당시 대통령 제1부소실장과 함께 금강원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부산저축은행 검사의 신중한 처리를 부탁합니다. 한 번도 일면식이 없는 금강원 국장에게 정권 초기에 민정수석이라는 관부의 실세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압이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불법 행위를 처리했다면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논리에 비하게요. 자, 그 말씀은 2011년 3월 대검 중수부가 8개월 동안 부산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를 했고 42명을 구속 기소했고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조 780억 원대의 금융 비리 사건이라는 걸 밝혀냈고요. 당시에 여당 소속이었던 감사원 감사위원도 구속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이렇게 수사도 하고 국정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 대장동 부패에 있다는 이 초유의 사건에 대해서는 여당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반대라고 했어요.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저축은행 사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3년에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명쾌하게 해명이 됐다면 2011년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부산저축은행의 모든 경영진이 승계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012년 대선 기간에 법사위가 참 많이 열렸습니다. 그때 귀가 따갑게 들었던 얘기고요. 조수진 의원님처럼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그것과 관계해서 도대체 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이 구조적인 모순, 불로소득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지는 것이 국민들이 밝혀달라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과관계를 확장하면 왜 태어났냐까지 지금 따질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적어도 우리 조수진 의원님께서 균형 있게 감사로서 지적을 하시려면 좋습니다. 설계 과정에서의 특혜 여부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엄중하게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남시장실도 압수수색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대장동의 최초 PF, 소위 지주작업을 할 때 시드머니가 됐던 부산저축은행의 그 1155억 대출 한 건에 대해서 왜 유독 그 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근에 2019년, 2020년에 수익이 실현화되면서 50억이니 100억이니 꽂혔다고 하는 그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까지도 같이 동등하게 엄정 수사를 요구하셔야 되는데 오로지 오늘 하나 그냥 한쪽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수사는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어느 쪽도 치우치짐이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신상 발언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박범계 장관님이 장관석에 앉아서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균형감을 잃고 질의를 한 것처럼 몰아가시는 데에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잃었다고 하는 게 균형 있게 봐달라는 말씀입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장관님에 대해서 어떤 인신모독을 한다거나 뭘 사건에 대해서 몰아가지 않아요. 저는 그거 하나는 자신 있게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이 전결 사안이에요. 인 허가권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본체는 성남시장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달 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장관님이 아무리 수사 의지를 믿어달라고 해도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야당 의원으로서 질의를 한 거예요.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님들도 마음으로는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수사를 장관님은 정말 한 점 의혹도 한 톨의 의혹도 국민들에게 설명 못할 일이 없도록 하신다면 야당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